저는 저렇게 땅바닥에 잘 못 앉아요. 어. 안 불편하세요? 몰랐는데 네. 지호가 이제 조금 크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딱 집에 왔는데 할머니랑 둘이 똑같이 다리를 꼭 와줘가지고 아. 할머니께 졸고 지호도 똑같이 이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놀랐는데 소파에 앉아있다가도 내려와서 어느 순간 이렇게 바닥에 있게 되더라고요. 애들은 또 어른들 보고 배우니까. 그럼 네, 따라하게 되니까. 그 세 분이 그러니까. 복사 진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복구, 똑같이. 복구. 이 대물림을 만드는 이런 습관인데요. 푹신한 소파가 있는데 좌식 생활을 하시잖아요. 그것부터가 또 문제고 또 웬만하면 입식 생활을 하시고 굳이 바닥에 앉으셔야 된다면 반드시 꺾여야 되는 그 무릎 부분에는 받쳐서 관절이 좀 분산을, 힘을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대로 직진하면 전부 엉덩이하고 허리가 다 받아야 될 하중이 되잖아요. 관절 건강에는 그게 좋지 않죠.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무릎 관절에 좋지 않은 습관으로는 쪼그려 앉기, 양반다리, 아니면 무릎 꿇기, 다리 꼬기 이런 게 있는데 양반다리도요? 그렇죠. 그렇게 안 좋대요. 이게 이 자세들이 다 무릎 관절 안에 압력이 증가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통증도 생기고 관절염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VCR에서 보시는 가족들은 다리를 쭉 핀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많이 증가되는 자세는 아니에요.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저런 자세로 TV를 오래 보시면 나중에 허리 통증이 생기고 추후에는 척추 관절염까지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죠. 저희 어머니도 아까 허리 아프다고. 네, 뭐, 예. 허리 오른쪽이 아프거든요. 기본적으로 그러니까. 아까 세 분의 보행 걸음 패턴하고 신발이 달아있는 패턴하고 네. 다리가 왜 벌어지느냐. 결론적으로 배 근육이 약하셔요. 코어 근육이 약하니까 체형이 계속 앞으로 쏠려버리게 되고요. 그러면 다리가 저절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는 대퇴사두근하고 햄스트링 라인이 굳어지게 돼요. 그러면 앉아있을 때 이게 계속 바깥쪽으로 벌어지려 하니까 앉아있는 게 불편하셔요. 네네. 그러니까 바닥으로 가게 돼요. 근데 문제는 바닥에 앉았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불편해요. 다리가 네. 벌어지려고 하니까 네. 꼬아야 돼요. 아, 그거 어울리더라. 아, 그러니까 다 계속 그런 식으로 연관성 있게 가버리는 거거든요. 문제는 어머님 그러실 수 있어요. 연령대 있으시니까 배 근육 약할 수 있어요. 그다음에 따님 네. 조금 치료가 시급해요. 네네. 근데 지호는 절대 저러면 안 돼요, 이 나이 때. 아, 그치. 이러면 안 돼요. 어린이니까. 지금 이 나이 때는 네. 줄넘기도 잘해야 되고 뛰는 것도 잘해야 되고 뛰고 나서도 근육통은 있을지 몰라도 관절이 아프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지금부터 이렇게 아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호도 빨리 검사 받아보고 좀 처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언제까지 아프다고 안 해? 말씀이 약간 제 얘기예요. 지효 얘기가 아니고 나는 나는 다리 꼬고 막 이렇게 다리 뻗고 막 쪼그리고 양반 다리 하고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에 근육이 없어. 다살이야.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이거를. 아 여기서 그러면, 너무 많은 걸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? 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? 내가 찔리지.